지난 시간에 우리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6세손이 라멕이었죠. 그래서 라멕이 6세손인데 6세손을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쭈었더니 어떤 교우님께서 현손이라고 하셔서 우리 현손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우리말로 그 우리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써주셨는데, 현손은 6세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5세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고손의 공식 명칭이 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상식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1세잖아요, 그죠? 나는 1세. 우리 자식은 2세. 그 자식은 한자로 아들 자자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3세손은 손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세손은 증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증손은 거듭정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의 자식이다, 이래 거듭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세손이 현손이 되는 거예요. 거물 현자니까 5세손 정도만 돼도 새카맣다, 이래요. 이걸 고손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세손이 되면 올레자를 써서 내손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안 태어났지만 이제 올 거다, 그거죠. 또 7세손이 되면 자손곤자를 써서 곤손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자손, 손자 이두 말을 겹쳐서 표현하는 거죠. 8세손이 되면 거듭 잉자를 붙여서 잉손이라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9세손이 되면 구름 운자를 써서 운손,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세손부터는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원손, 멀 원자 써서. 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정확한 호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멕은 카인의 레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4장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아담, 카인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죄였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잘못을 당신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죠.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아담도 카인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패턴이 두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그분과 시선만 맞추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카인은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카인이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죄의 DNA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회개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은 개별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부모 된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는 신앙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내가 해주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자식과 거듭난 자식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형제지간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한 자식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평생 고생하는 집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식 한 명 때문에 부모가 한 평생 한숨 쉬면서 사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좋은 가외 시켜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훈련의 핵심은 예배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예배는 내 재미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죽는 것을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주면 커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드리도록 훈련시켜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우리는 모두 에노스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기는 아버지 재산 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 들고 가서 망했잖아요. 돼지가 먹는 먹이도 못 먹는단 말입니다. 자기 실상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그가 일어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형성됐단 말이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죠. 그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이 에노스인 것을 깨달으면 생명의 권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게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런데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또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지금 1절은 분명히 이 이후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밑에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카인이 나와야 돼요. 카인이 장남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계보로 탁 지정하신 계보에 카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절에 카인의 후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족보라기보다는 그 카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사회를 어떻게 일구어 갔는가? 누가 목축업을 시작했고 누가 예술을 시작했고 누가 기계산업을 일으켰는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생을 죽였던 카인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식적인 아담의 계보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계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가? 셋이에요. 이 족보가 나중에 누구 족보가 되죠?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 권세 명분과의 족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상세히 살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되짚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명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축들, 하늘을 나는 새들, 장면가가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이름을 다 지어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명칭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다. 이건 인간이 만든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사람이라고 명칭을 주셨다면, 우리가 일평생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교수가 돼요. 사람이 되면 좋은 남편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선동해서 표를 많이 얻어도 사람이 안 되면 좋은 국회의원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차 목표는 세상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평생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 이유도 딴 거 아니죠, 그죠? 더욱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4절을 보실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개역 성경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과 셋, 아들 셋밖에 없었다. OX 어느 게 맞습니까? X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복수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카메라는 아담이 낳은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에 셋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셋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자, 이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5절, 그는, 여기에서 그는 아담이에요. 930세를 살았다. 8절, 그는 셋입니다. 6절, 셋은 912세를 살았다. 또 11절, 그는 9절에 있는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다. 또 17절, 그는 15절에 있는 마할랄렐인데 895세를 살았다. 이때 사람들은
막 800세, 900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1년이 지금 우리 1년을 이 사람들은 10년으로 계산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사이에 하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대기권 밖이 물로 덮여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이 온통 두터운 수청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거나 걸러줬겠죠. 그러면 이 지구는 온통 따뜻한 온실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은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어디 갔습니까? 예. 창세기 7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를 아 이때 사람들은 옛날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니까 하늘의 창문이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죠. 모세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던 비는 대기권 아래에 있는 구름층에서 쏟아진 비가 아니라 대기권 바깥에 물이 40일 동안 쏟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기권의 창을 여시고 그 물이 다 쏟아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나기 전에 대기권 밖에 수층이 대기권을 덮고 있을 때에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았다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물이 다 땅에 쏟아져서 이것이 한 근 1년 걸리면서 증발하잖아요. 증발해서 인간들이 막바로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을 쏘이기 시작했다면 인간의 수명이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0절. 샘의 족보는, 자 샘은 노아의 아들이죠.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100살에 아르박사를 낳고 500년 동안 살았으면 몇 세에 죽은 거예요? 600세. 12절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럼 몇 살까지 살았어요? 438세.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 433세.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요? 464세.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요? 239세.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 239세.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 148세. 보십시오. 홍수가 끝남과 동시에
인간의 수명이 600세, 400세, 300세 쭉 해서 100세까지로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창세기에 몇백 년 살았던 것은 이건 과장이다, 전설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쓴 거다, 그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층 바깥에 물이 다 떨어지고 인간들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0년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그 기네스북이 생기고 나서 기네스북이 확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997년에 122세를 일기로 돌아간 프랑스의 잔 깔망 할머니예요. 이게 지금 확인되는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122세, 모세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2007년 10월 오늘 현재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미국에 있는 에드나 파커 할머니인데 114세예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고령자예요. 이분도 할머니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보다 더 오래 살던 일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일본 할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14세 이분이 제일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9년을 더 사시면 잔 깔망 할머니 기록을 깨겠죠. 그죠? 어쨌든 물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오래 살아야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확인해 보면서 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이렇게 기록 깨는 분들은 다 할머니띠다. 남자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그는 아담이죠. 그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공표하십시다. 또 8절, 그는 셋이에요. 902세를 살고 죽었다. 또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표하십시다. 또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다. 또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또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아까 창세기 11장 족보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샘의 족보는 11장 10절이에요.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을 강조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최초로 인정하는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8번 나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장이 뭘로 끝났습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죽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장의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족보가 자 봐라. 이 인간도 에노스야. 이 사람도 에노스야. 다 죽어. 다 죽어. 너희들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처럼 자기가 에노스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죽음을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걸 가르쳐줘요. 이 족보가 나중에 무슨 족보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어요.
그랬더니 죽음으로 시작하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지니까 신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무슨 말이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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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만 나와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을래? 그러면 살아. 죽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알고 사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우린 다 에노스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끝나요. 그 끝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하루 우리 뭐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죽은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죽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루를 생명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지나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살려고만 하면 실상은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인생은 짧다고 한탄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이라도 우리가 밤에 후 하고 내뿜은 숨을 못 들이킨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산 사람이 코 안에 솜으로 넣어서 막겠죠. 이 코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솜으로 이 콧구멍부터 틀어 막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리시켜요. 격리.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병원 영안실을 안 쓰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는 어르신네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안방에 병풍 끄고 불로 쳐놓고 그 뒤에 시신을 모시잖아요. 격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보, 내가 사흘을 당신을 내가 품고 자줄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시간부터 격리해요. 애들은 무서워서 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초상 치면 병풍 뒤로 격리. 아니면 병원 영안실 냉동실로 격리. 하루나 이틀 지나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민법상으로 나의 모든 소유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애써 남겨놓은 그 많은 것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관할 수 없어요. 염습하면 수의 입히고 손발 다 묶죠. 그죠? 얼굴 천으로 다 가리죠. 입관이라고 관 속에 넣습니다. 쾅쾅쾅 뚜껑 닫아요. 그리고 땅 파서 하관하고 흙을 넣어서 인부가 막 터져요. 체코 출신으로 지금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그 소설을 쓴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면 그렇게 관에다가 넣고 간 뚜껑을 치고 다시 땅을 파고 넣고 왜 발로 밟고 다지고 그 위에 돌을 떠덮었느냐? 그 의미는 너는 절대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요 살아나기를 바라겠죠.
내가 나이 들어서 남길 거 많이 남겨놓고 내 인생 끝났어요. 그러면 그 초상치는 한 사흘 동안에 지금 산 사람들은 계산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그 표현에 따르면 너 숨쉬지 마, 콧구멍 막고. 너 뭐 가져가지 갈 생각하지 마, 주머니 없는 수의 입히고. 손발 놀리지 마, 묶고. 그리고 너 홍무덤에서 기어 나올까 봐 발로 다진다 그게.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부군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그 순간에 다 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죽은 남자가 깨난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다 자기 죽었다고 막 자기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옆에 있는 자기 아내 권사님 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잖아.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 속에 다 뼈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걸 누가 반길까요? 내가 생각하고 안 살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에노스임을 자각해야 된다. 제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지금 내가 내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당장 떠맡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가 뭐 가사를 하든지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10년, 20년, 천년, 만년 그 일을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오늘이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 딱 끊어지면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요. 내가 누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이어받아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자식들이 주위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치다꺼리 하는 거 흔히 보죠.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서랍을 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옷장을 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방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랍에 나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쇠를 채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죠. 누군가 그걸 열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방을 집을 어떻게 해놓고 나오셨어요? 산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상 서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게 들어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누가 내 책상을 열어보든 누가 내 방문을 열어보든 나를 알 수 있게끔 내가 반듯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기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장의사가 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누구
누구도 거부하지 못해요. 내 옷을 벗기는데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 절대 만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어야 돼요. 옷을 벗기고 염하는 걸 기독교 용어로는 하간, 입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입간 예배. 그리고 염하는 그 연습실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제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신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그 대위에 누워 있으면요. 참 이상한 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한 평생이 한 카트의 영상으로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일평생을 의롭게 살아오신 분이면 사고를 당해서 혹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신이 아주 보기에 안 좋게 누워있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거룩한 한 의인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막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요. 아무리 거기에 무슨 좋고 값비싼 수의를 입혀도요. 그냥 한 불의한 인간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침에 내가 열고 나온 대문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집 문 열고 나오면서 의뢰의 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수태 많습니다. 그것이 죽음인 줄 안다면 내가 집 문을 열고 나올 때 내 가족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는 못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못 들어갈지 모르는데.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내일 아침에 출근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밤에 자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일 출근 못해요. 그 사실을 알면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하고 퇴근 못하지요. 왜? 내가 내일 못 볼 수 있으니까. 죽음은요.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찬송과 자식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자기 유언하고 다 사랑해 사랑해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살펴보셔요. 지극히 드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요. 무의식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많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돌아가셨더라. 이런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예외로 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빠이빠이 하고 갈 거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별 인사 못하고 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 그 사람 못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내가 그분과 빠이빠이 할 때는 정말 다시 못 볼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그런 존재이라는 에노스임을 자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생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테니까. 자, 네 번째로 21절에서 24절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카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안 죽고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예, 첫째 에녹, 두 번째로 엘리야, 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드님이시니까 제외하십시다. 그러면 순인간으로는 두 사람이에요. 그죠?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는 영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불러 올릴 수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 에녹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신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올리세요? 예? 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한다고 동행했느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매 한 명씩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말이죠. 낳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신앙교육 바로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육신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올린 에녹이 뭘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은 손이 없다고 그랬죠? 발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을 언제나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기 자식을 바른 신앙의 자식으로 키우는 부모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식 얼마나 믿으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은 카인의 현손 라멕하고 또 다르죠. 그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또 그의 손자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 일자이죠. 그래서 주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위함, 위로함 이런 말이죠. 이름을 안위함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지 않고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하면 자기 자식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안위함, 노아라고 지었는데 야,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했으니까 나를 안위하거나 안위하거라 그런 의미로 노아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신앙은 영어 알파벳으로 X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접점이 나예요. 그 위는 나의 하나님, 아래는 우리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나를 위해서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길이만큼 사람 사랑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라멕은 나를 아니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아니하라. 이미 X의 아랫부분까지도 갖춘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멕의 자식 노아는 뭐가 됐습니까?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식을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류 두 번째 시도를 그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고 양육한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니까. 마지막으로 32절 보십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는 언제? 500세 된 후에. 500세가 된 후에. 자, 보십시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130세에. 그런데 카인과 아벨은 그 이전에 낳았죠. 그죠? 또 6절. 셋은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노아처럼 늦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강조하는가?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 그럼 이 시대에는 뭐가 제일 큰 재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자식이 제일 큰 재산인 그 시대에 남은 다 60세, 80세, 100세, 150세 여기에서 다 자식들 낳고 번성한 가게를 이루는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을 못 낳는 실패자였습니다. 이때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쓰셨습니다. 노아만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가? 아니죠. 따져보십시오. 모세,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 실패한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죠. 다윗, 골리앗 죽일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실패자처럼 동가식 서가식하고 도망다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믿으시고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인 만큼 반드시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실패한 사람만 자기를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그의 온 중심을 실패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죠.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누가 좌절과 아픔의 터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울, 다메섹에서 그렇게 눈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라비아 광야 3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간을 집과하게 하십니다. 그 전도 유망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소 고향에 와서 1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과한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죠.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신앙의 자식으로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실패는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혹 여러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좌절과 아픔과 실패의 질곡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1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주위 놀림감을 받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집트 왕자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늘 죽음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호흡이 멎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형편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식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쓰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를 비담 금친 속에서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50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의 조롱받는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좌절하고 실패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뢰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함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혹 그 아픔과 좌절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으면 더 큰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노스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새 역사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